네,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코로나 힐링 라이브 콘서트 기타 바이올린 듀오 기린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안토닌 드보르작의 8개 유모레스크 작품 101중 제7번입니다. 제목이 어려워가지고 8개 유머레스크 작품 101 중에 제7번이다 어려웠는데 딱 시작하니까 아 이거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너무 익숙한 곡인데 제목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뷔페. 네, 뷔페에서 끊임없이 김밥 먹을 때 끊임없이 먹을 수 있게 끊임없이 나오죠. 아 뷔페에서 김밥 먹는 게 제일 그렇지 않아요?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이제 부부란 걸 미리 밝혀드리는 예. 네, 두 분입니다. 기린 나왔어요. 자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타 바이올린 듀오 기린의 바이올린 연주하는 김유리입니다. 예. 기린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고의석입니다. 예. 어 가만 있어 봐. 기린이 그러면 기타 기자하고 바이올린 자. 아, 네, 여태까지 모르셨군요. 그걸 여태까지 모르셨어. 몇 번째 들어봤는데. 김경래 PD가 박주희 작가한테 오늘 나오는 분이 그 기린이 그 아프리카 평원에서 노는 그 기린이냐. 발음은 똑같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아, 처음 나오셨을 때 바이올린 처음 나오셨을 때 설명 다 하셨는데. 네네네. 네, 여보세요. 기억이... 아니 깜빡깜빡 할 수 있어요. 못할 수도 있지. 네. 그거 너무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제 너무 팩폭하시는 거 아니에요? 깜빡깜빡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부부시니까 연습을 하실 거 아니에요? 연습실 네. 같은 게 있으세요? 어때요? 방문 걸어 잠그고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지내고 있는 데가요. 방음이 되게 잘 돼가지고 시간 구에 특별히 받지 않고 그런 시설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시설을 한 40년쯤 전에 아파트 이렇게 시공하시는 분께서 아 정말 아직 간간하게 지나가지고 네네네. 엄청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이게 40년 됐으면 재건축 같은 것도 하겠네요. 예예예. 예, 예. 뭐 그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예,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예. 그 예전에 시공법이 이렇게 요즘 같지 않아서 좀 재료를 아낌없이 넣고 예.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마루에서 저는 기타 연습하고 예. 그리고 제 김유리 씨는 방에서 바이올린 연습을 해도 예. 아무도 그러면 각방에서 연습해 우리 딱 아, 그러니까 각방에서 각자 이제 연습을 하다가요. 합체하는 거예요. 그렇죠. 피아노도 왼손 오른손 따로 연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왼손 오른손 따로 들어가 있다가 이제 새벽에 거실에서 만나가지고 예. 연습을 같이. 그래서 궁금한 게 24시간 붙어 있는 거예요? 넘으세요. 그만하세요. 그렇잖아요. 연습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각자 따로 다른 팀들에 속해서 연주도 하고 활동도 하고 오케스트라에 들어 있고 저는 또 다른 팀 들어 있고 그러니까 네. 레슨도 하고 그러니까 예. 최진아에서 지금 네네. 청취자 댓글 좀 소개해 주세요. 서울 TV님께서 아 좋다 부부 치유단 콩감매 꽉 부부 치유단 좋다. 부부 도굴단 나왔습니다. 부부 도굴단 마음을 도굴하는 네, 청취자 마음을 후벼파신다고 청취자 마음을 후벼파는 도굴단이에요. 네. 아, 사기단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윤세호님께서는 유머레스크 연주 멋진데 두 분 누구세요?라고 이제 네, 소개는 다 해드렸으니까 네. 네, 거기서 유머레스크 우리가 이 드보르작의 작곡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곡이에요? 이게 어떻게 탄생한 곡입니까? 아, 유모레스크 하면은 이 곡을 떠올리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유모레스크는 곡 제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장르나 곡 형식 이름이에요. 이거 뭐 육아할 때 필요한 노래인가요? 아이들에게? 아, 유모차 끌면서 이렇게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좋은 접근인데요. 근데 이제 직설적이시네요. 원래는 아재개그를 하시나요? 아재개그야? 아재개그야? 너 무슨 소리 하라고 그랬어? 와, 저, 분위기가 아, 되게 신선한데요? 밝고 좋잖아요. 아, 창피해. 재밌었어요. 책방에 가면 유머책 팔잖아. 거기에 추가될 것 같은데? 유머레스크가 유머책 들고 다니는 거냐? 그러니까 재밌으면 웃으세요. 놀리지 마시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유머라는 단어랑 네. 네, 같은 예. 어근을 가진 단어예요. 좀 유머 있게 하는 네. 곡인데 좀 근데 이제 와 이런 그런 유머가 아니라 좀 우아하고 세련된 그러니까요. 네, 그런 유머를 담은 곡이고요. 유머레스크 사실 드보르작이 9개나 만들었거든요. 이런 비슷한 분위기에 네. 유머 비슷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좀 가볍고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네. 짤막하고 근데 이제 여기 소개해드린 작품 101에 8곡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소개받은 곡은 연주한 7번. 곡은 7번이고 그래서 유머레스크가 많아요. 예, 제일 유행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 8개 중에 제일 유명해서 네. 음반이 하나 있는데 예, 그렇죠. 거기에서 대표곡인 거죠. 맞습니다. 히트된 곡이었다. 네네네. 그럼 이 드보르작이 이태리 사람일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드보르작은 체코 분이세요. 바뀌었어요? 이사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알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면 체코 황실 이런 데서 딱 이 연주를 하고 귀족들이 감상하고 그랬었나 보죠? 뭐 드보르작이 살던 시대는 이제 귀족들이 사는 시대랑 조금 더 지나서 몇 년 정도에 살았던 분이세요? 이분은? 19세기? 20세기? 그렇죠. 19세기. 비교적 최근에. 맞습니다. 비교적 최근 분이시죠. 아, 그래요? 예. 음악가로서는. 예. 저희가 너무 모르죠? 저희도 잘 모릅니다. 제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일 잘하는 분이 설 교수님이세요. 네, 설명 이 중에서. 예. 유머레스크 어떻게 들으셨어요? 설 교수님. 아, 이제 워낙 뭐 많이 들으시고 좋아하시는 거니까. 네. 예. 유머레스크를 작곡한 이 드보르작은 그 대표적인 국민 악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클래식 그리고 바로크 시대 뭐 이렇게 고전 시대 이렇게 지나오면서 국민 악파라는 그 사조의 시대를 또 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국민 악파는 어떤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식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자기네 민족적인 어떤 색채를 좀 많이 강조하는 그런 사조를 띄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손에 손 잡고 약간 이런 느낌인가? 아, 너무 많이 가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그래서 다른 유머레스크 들으시면 조금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네, 두 번째 곡은 탱고 곡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느린 탱고 한 곡 연주를 해드렸었는데 전문 분야 나왔네요. 이거 전문 분야시잖아요. 저희가 탱고 전문가는 아닌데 네. 그리고 탱고 곡도 한 곡밖에 연주를 안 했는데 되게 탱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 빠른 탱고를 준비를 했어요. 제목이 되게 재밌습니다. 눈 먼 닭. 닭인데 눈이 멀었다. 그렇죠. 네. 장님 수탁이란 뜻을 가진 곡이에요. 네. 아구스틴 바르디의 눈 먼 닭. 탱고다 네. 이거죠? 예. 네. 최준호 선생 오늘 향수도 뿌리고. 네. 아니 탱고는요. 탱고 복장으로 하고 오셨네. 상대방이 뭐 춤추라고 그래요?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저기 강양구이자 젊은 사람들 있겠네. 자 듣겠습니다. 예. 네. 기린의 눈 먼다 연주입니다.
기름의 온기를 흩낸다. 아구스틴 바르디의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 제가 듣기에는 이 닭이 막 꼬꼬댁하는 거를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현을 튕길 때 고소 이미지는 막 모이를 쪼아먹는 듯한 뭐 그런. 아니 눈먼 닭이라며요. 어,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네, 네. 그랬어요? 네. 먼저 얘기하죠. 꼬꼬댁 꼬꼬꼬꼬 하면서 이제 막 하다가 안 찾아지는 거야 먹이가. 눈이 멀어가지고. 오늘 저 최지현 아나운서 완전히 폭발한다. 그래서 이제 좀 아까 느리게 네. 이제 찾는 부분도 뭐예요, 있고. 뭐예요 지금 내용이 눈먼 닭. 사랑의 눈먼 닭인가? 왜 저희가 작곡가를 안 만나봐가지고 잘 네. 모르겠는데요. 탱고가 기본적으로 좀 처음에 서민음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투박한 서민적인 제목들이 많아요. 네. 내용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냥 그 아마도 천연 자체를 즐기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 네, 춤을 추면서 네. 춤을 추면서 아니, 그 피아졸라를 전후로 해서 탱고의 느낌이 좀 많이 바뀌는데 예. 이 음악은 이제 피아졸라 이전의 음악이라고 보시죠. 그래서 좀 더 서민적이고 제목들도 뭐 옥수수 때, 뭐 눈먼 닭, 잘난 척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일상적인 되게, 말로 뭐 해학적이고 막 이런 그러네요.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네. 알고 있는 탱고의 흐름하고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이후에는 비교적 좀 쉬운 음악이면서 이제 좀 평이하고 이런 건데 지금 음악은 흐름이라든지 박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탱고하고는 약간 좀 다르잖아요. 어때요? 이게 피아졸라 조금. 이후는 어떻게 경향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피아졸라 이전에는 좀 서민적. 춤을 추고 노래를 더 하고 뭐 이렇게 무곡처럼 그렇죠. 그렇게 돼 있었는데 피아졸라는 좀 자신도 말하기를 그 작곡자 자신도 말하기를 나의 탱고는 발을 위한 탱고가 아니라 귀를 위한 탱고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듣고 이렇게 연주가들이 연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탱고가 많이 행해졌던 캐바레 같은 데서는 사실 노래하고 춤추는 걸로 이제 많이 이 음악이 인식이 됐죠. 예, 그렇죠. 인식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피아졸라 이후로는 좀 연주를 예, 그래서 피아졸라 음악은 좀 길고요. 그렇게 예. 오랫동안 춤추기 좀 어려울 텐데 네. 엄청 길고 그리고 템포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저희가 연주하시다가 네. 활이 끊어졌어요. 아, 네. 활털이. 활털이라고 네. 하나요? 네. 아, 지금요? 지금 네. 예, 하다가 아, 격정적으로 튕기시다가 이게 튕기는 파트에서 그렇게 된 거지 약간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아니, 저걸... 괜찮아요 그래도? 네, 이거 소모품이라서 네. 끊어지면 다시 새로 해 넣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음악이 춤을 추기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는 설 교수님이 몸치라서 네. 그래요. 좀 약간 일정한 박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 음악이 사실은 좀 춤을 추기에 네, 저희가 좀 재밌게 연주하려고 중간에 살짝 갑자기 느려졌다 하는 부분들을 만들긴 했는데요. 네. 일정하게 쭉 연주가 되면 아마 춤추기 쉬우시지 않을까. 네. 자. 청취자분들 작두님께서 네. 음악 소리가 눈떠 이렇게 하는 걸로 들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각자 듣는 사람이 알아서 감상하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9402번님이 지렁이가 기어가는 소리 듣고 고개를 갸우뚱 드디어 한 입에 꿀꺽 기분 좋아 흙 목욕하고 우아하게 산책하는 달개 모습이 생각난다고. 아주 재미있는 음악 감상 결 보내셨네. 이분은 달개 빙의를 했나 봐요. 달개 심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영미 씨는 사람 사랑에 빠져서 눈이 먼 달개 모습이 그려진다고 하셨고 또 한 분이 군악대 후배 의석이 부부 아니에요? 얼굴도 작고 기타도 잘 치는 군악대 나오신 거 맞아요? 맞습니다. 오! 근데 저 동명 이인을 보고 저 하신 거 아니에요? 얼굴이 작다 그러시는데 제가 그때는 덩치가 더 컸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아,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아 보였을 것이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죠. 네. 아, 근데 상대적으로 안경이 굉장히 작아 보이네요. 네, 그걸로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좀 현혹시켜요. 500원짜리 단정한 정도의 안경화를. 네, 그리고 보고 싶은 건 이제 앞에만 보려고. 아, 그 안경은 맞추어서 맞춤 안경이에요? 어디 안경 네네, 손으로 있어요? 깎아서 만든 안경. 손으로 깎아서 만든 안경을? 네. 주문 제작한 거예요, 그러면? 뭐 예 그렇죠. 네. 왜 그렇게 조그맣게 했어요? 아 그 이꼴 저꼴 다 안 보고 앞에만 보고 예, 안경을 조그맣게 요즘 워낙 험한 꼴이 많아서 네. 가녀린 손가락으로 기타를 저리도 잘 치다니 언제 봐도 신기하네. 아, 제 손이 가녀리진 않습니다. 이게 아마 군락대 네. 선배가 봐 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선배라 생각하고 저 인사말 좀 해주세요. 중성
그리고 뛰실 때 악기는 뭐 연주했어요? 제 트럼펫과 베이스 기타를 했었습니다. 아~ 군악대 있을 때 연예인 같이 누구 활동한 분 없어요 보통? 아 그럼. 이게 말씀드려도 될래요? 누구 있잖아요 보통 연예병사로 이렇게 그 가. 저기 그 K2 김성면 가수. 아, 아~ 고음 잘 내시는 분. 네네네네네네. 아 뭐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김성면 씨. 네네네. 예. 네. 그러시면. 다 여기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군악대에서는 아, 네. 기타를 안 하나요? 기타도 했습니다. 베이스 기타. 베이스 기타도 아니, 하고 클래식 기타. 네, 클래식 기타도 가끔 했고요. 근데 예. 네, 클래식 기타는 그냥 제가 뭐 저 개인적으로 전공하는 악기니까 그냥 연습도 하고 가끔 거기서 연주할 일도 있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주로는 트럼펫과 베이스 기타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라이브 들어봐야죠. 세 번째 곡은 어떤 곡인가요? 아, 세 번째 곡은 이제 여러분들 귀에 익숙하실 만한 영화 음악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마크 노플러라는 분의 A Love Idea입니다. 마크 노플러? 네. 스윙? 저 기타 슈턴 서브 스윙 하는 맞나요? 마크 노플러. 마크 노플러는 기타리스트이면서 기타리스트. 작곡자. 예. 그러니까. 아 스윙도 하셨었나요? 아 그룹 이름이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저도. 뭐지 김경래 PD? 다이어 스트레이트. 오. 다이어 스트레이트의 마크 노플러의 곡입니까? 아, 오. 네네네. 아 모르셨구나. 오. 아, 네. 역시 박식하십니다. 자, 다이어 스트레이트 술탄 서브 스윙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아, 거기 멤버의 이 사람이 저기죠 마크 노플러가. 네, 뭐예요? 이 사람이 거기에서 뭐예요? 기타겠죠. 뭐 아니 그러니까 저기죠. 기타와 작곡을 하겠죠. 네. 밴드 안에서. 아 이거 리더. 네, 그래서 이제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저는 이제 제목만 알고 보진 않았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삽입이 됐었던 영화를 네, 위해서 작곡된 곡이. 아, 듣겠습니다. 알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면 바이올린도 같이 두 분 연주 같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네네. 기타만 하시는 게 아니고. 네, 두 분이 같이. 자, 마크 노플러 작곡 어떤 사람 듣겠습니다.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라는 영화의 OST였다. 네, 아, 이걸 마크 노플러 그 사람이 작곡을 한 거군요. 이것도 네. 익숙한 음악 아니에요, 최진우 씨? 네, 네, 아주 익숙한 곡이죠. 네. 이거 시작부터 듣고 아, 끝났다. 오늘 연주 너무 좋네요. 네. 라면서 정말 아주 세 곡 전부 네. 힐링이 되는 아주 좋은 음악 선곡을 해 주셔 가지고 어제 제가 상암동에서 지인하고 이 교차 접종을 했거든요. 네. 그때 그분이 허리케인 라디오가 백화점이래요. 비유를 하기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봐요. 클래식했죠. 코로나 얘기했지. 저희가 또. 국악도 하지. 어. 그러니까 음악으로 치자면. 네. 네. 아마 대한민국에 이런 프로그램이 이 허리케인 라디오밖에 없을 것이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요. 방송 들으신 분들 전화 받으시면 꼭 뭐 들은다고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허리케인 라디오. 저한테 묻지 말고 저 고희석 씨한테 물어보세요. 예. 뭐 들으신다고요? 고희석 씨? 허리케인 라디오 듣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두 분 이제 뭐 공연이 있으시다고 고희석 씨는 또 내년에 있군요. 아, 네네. 예술의 전당. 이거 내년 거니까 지금 얘기 안 해도 되겠네요. 예예예. 예, 예. 대본엔 써 있지만은 연말쯤에 네. 다시 한번 여쭤보죠. 대선 16일 뒤입니다. 아니면 혹시 그런 게 없습니까? 이제 예술가분들 연주하시는 예술가분들이 이제 단기적 일상 회복을 하면은 네. 바라는 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공연장에 좀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완화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요구사항. 아. 예, 요구사항. 없으신 거죠? 없는. 뭐 연주가 네. 많이 생기면 네, 네. 그걸로 예. 지금은 되게. 아니 두 분이 또 소속된 다른 그룹이 있어서 기타의 기타 팀 다른 그룹에 소속된 데가 아. 있으시고. 아 네네. 저는 이제 기타 그룹 피에스타라는 예. 그 이제 비공식적으로 거의 한 20년 정도가 넘은 팀이 있는데 그 네. 팀에서 이제 그 팀의 이제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비공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뭐 기획사. 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아, 활동한 걸 저희가 예. 이제 그 해를 원년으로 시작을 해서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러면 네, 오늘 자, 기린 부부 기타 고희석 바이올린의 김유리 씨 부부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아,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또 나와주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예. 예. 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마크 노플러 작곡가는 연주도 해주셨는데 그래서 예. 마크 노플러가 작곡도 하고 노래를 직접 부르고 이 기타 치면서 멋있잖아요. 슬찬스없이 이 노래로 초대하시면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신인상도 수상했어요. 자 그룹 다이어 스트레이츠입니다. 슬찬스 오브 스윙. 스윙의 제왕이라는 뜻이죠. 끝인사 안 하세요? 너무 심취해 계시네. 하고. 아, 끝인사까지 하라고? 예. 알겠어요. 자, 세 분 다 고생하셨어요. 예,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홀 박사님, 강영국 기자. 네. 저도 내일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